안녕하세요.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1인 연구소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재활센터 이용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유튜브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면 자주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MBC에서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공중파를 통해 최초로 대중에게 사이코드라마가 소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은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TV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사이코드라마 당신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음을 알리고 대본 중심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심리극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에서 사이코드라마는 정신과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출연하는 치료진은 그대로지만 주제와 주인공은 매 회마다 바뀝니다. 치료진은 핵심 주인공인 정신과 의사 두 명이 등장합니다. 남자 의사는 이정길님, 여자 의사는 송욱숙님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라고 부르는 간호사 겸 연기자 두 명 또한 사이코드라마 장면에 등장합니다. 남자 간호사는 조영기님, 여자 간호사는 한혜경님이 출연했습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4화 알콜 탐닉증에 등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은 김부장이라고 불리우는 중년 남성입니다. 원로 연극배우신 오연경님께서 김부장 역할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직장에서 섭외부장으로 일하는 김부장은 늘 퇴근 후 술에 쩔어 인사불성 상태로 파출소를 거친 뒤 경찰과 함께 귀가합니다. 아내는 늘 술에 취해 소리 지르는 남편을 안방에 재웁니다. 김 부장은 늘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어떻게 귀가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늘 술 마신 것을 후회합니다. 출근하니 직장 동료들의 발언을 통해 최소한 3차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이 세무감사를 받으면서 비리가 들통납니다. 김 부장은 그에 따른 책임을 뒤집었습니다. 김 부장은 퇴근 후 술집에 들렀다가 음주 상태로 회사 현관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이 일로 3개월 휴직 상태가 된 김 부장은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혼자 어머니 묘소에 방문합니다. 어머니 묘소에 방문한 김 부장은 서러운 마음을 어머니에게 토로하고 다른 묘소에 방문한 참배객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김 부장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와 두 딸에게 듣습니다. 가족들은 김 부장의 술버릇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호소합니다. 이후 김 부장은 금주를 결심하고 계속 금단 증상에 맞서다가 가족들에게 바퀴벌레와 뱀이 자신의 몸을 뜯어먹는다며 호소하다가 정신과에 입원합니다. 이제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4화 알코올 탐닉증 사이코드라마 장면을 다룬 대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작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된 대사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본을 보아주시고 제 목소리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번 장면 무대 조명 받으며 김부장 혼자 서있다. 빈 의자 객석에는 알코올 중독자 7명이 보고 있고 의사와 여의사, 남자 간호원, 여자 간호원 등 남의사 자, 이 앞에 놓은 빈 의자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다고 가정을 하세요. 사이 김부장, 엄마 남의사,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조명 변화 김부장, 어머니, 엄만 나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내 동생들 다 제쳐두고 저한테만 신경 쓰셨어요. 그렇지만 엄마 때문에 친구도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나쁜 친구와 사귀면 안 된다고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전 자전거도 탈 줄 모릅니다. 엄마 때문에. 50번 장면 골목. 회상 장면이어서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1947년경 중학생인 주인공이 친구에게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데 장을 보고 귀가하는 어머니가 목격합니다. 다리 부러진다면서 어머니는 주인공이 자전거를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어머니는 주인공에게 공부하는 사람은 자전거 안 배워도 된다고 말하고 집으로 끌고 갑니다. 51번 장면 무대. 김 부장, 운동도 못하게 하셨지요. 난 남들처럼 축구도 하고 싶고 야구선수도 하고 싶었어요. 여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싶었고요. 52번 장면 만둣집. 회상 장면이어서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같습니다. 야구선수로 보이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만둣집에서 빵을 먹고 있고 부러운 듯 보고 있는 주인공을 어머니가 끌고 나옵니다. 어머니는 저런 나쁜 애들하고 사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53번 장면 중국집. 회상 장면이어서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주인공이 어머니와 함께 맞선 봅니다. 이때 주인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만 제 색시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전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도 싫었습니다. 54번 장면 방안. 회상 장면이어서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주인공은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라고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55번 장면 무대. 김 부장. 속으론 대들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날 미워할까. 모든 일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난 복종하는 법을 엄마한테 배운 셈이에요. 56번 장면 회사 사무실. 송상무 뭔가 지시하고 있다. 김 부장 공손하게 허리 굽히며 듣고 고개 끄덕이고 있다. 송상무 서류 냅니다. 받아드는 김 부장. 김 부장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땐 그냥 한 대 갈겨주고 싶었고 서류를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가는 김 부장. 57번 장면 칵테일집. 혼자서 술 마시는 김 부장.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 김 부장 취한 듯 미친 듯 소리 지른다. 개새끼들 내가 뭔 줄 알아? 나 우습게 알지 말란 말이야. 58번 장면 무대. 김 부장 이 김윤택이 죽어 지내니까 개똥으로 보이냐? 누가 부장시켜 달랬어? 나와 나오란 말이야. 의사의 지시에 남자 간호원 가서 잡는다. 남자 간호원 됐어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김 부장 울며 어머니. 의사 얼굴 여의사 얼굴 서로 마주 본다. 여의사 목소리 어머니가 지나치게 억압해서 키웠군요. 남의사 목소리 그래서 의존성이 많은 성격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소. 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온순한 성격이 됐지만 속으로는 항상 분노가 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사귀기 위해서 술에 의존해 버린 거예요. 53번 장면 복도. 의사, 남의사, 여의사, 소극장에서 나와 간다. 여의사, 퇴원시키실 거예요? 남의사, 본인이 원한다면 더 붙들어둘 이유가 없지요. 여의사, 밖에 나가서가 문제예요. 남의사, 그거야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이제 알코올 탐닉증에 나온 사이코드라마 장면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4화 알코올 탐닉증에서는 김 부장이 어떻게 사이코드라마 주인공이 되는지 주인공 선정 동기와 과정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1화 애정의 꽃, 제3화 흔들리는 나무와 달리 이번 제4화 알코올 탐닉증에서는 가족의 참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병원 내 주인공과 이미 알코올 집단 모임, 아마도 AA 모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만난 7명이 관객석에 있습니다. 웜업과 주인공 선정 과정 없이 주인공은 곧바로 무대 위 조명을 받으며 혼자 서 있고 앞에 빈 의자가 보입니다. 남을 사는 주인공에게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시다고 가정하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곧바로 엄마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리극에 임하는 주인공은 감정이입도 뛰어난 것 같고 연기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빈 의자의 엄마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혹은 관객 혹은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듯이 말합니다. 만약 디렉터를 맡은 의사의 지시대로 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빈 의자의 엄마를 향한 김 부장의 대사를 저는 다음과 같이 바꿔 보았습니다. 김 부장, 엄마, 엄마는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동생들 다 제쳐두고 나한테만 신경 썼잖아. 하지만 엄마, 난 엄마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어. 나쁜 친구와 사귀면 안 된다고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도 못하게 했잖아. 엄마, 기억나? 난 엄마 때문에 자전거도 탈 줄 모른다고. 이렇게 대사를 바꾸면 다음 50번 장면으로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은 고등학생 시절에도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결혼합니다. 51번 장면에서 김 부장은 어머니가 청소년 시절 지나친 개입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독백을 합니다. 이 대사를 빈 의자의 엄마를 향한 대사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김 부장, 엄마는 내가 운동도 못하게 했어. 기억나?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축구도 하고 싶고 야구선수도 되고 싶었어. 나도 빵집에서 여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싶었어. 55번 장면에서 김 부장은 어머니에게 대들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결국 엄마의 양육 태도 때문에 복종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 대사를 빈 의자의 엄마를 향한 대사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김 부장, 솔직히 나는 엄마한테 대들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내가 대들면 엄마가 날 미워할 거잖아.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복종하는 법을 엄마에게 배웠다고. 56번 장면의 경우도 빈 의자에 송상무가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김 부장이 빈 의자의 송상무한테 말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대사를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당신 말이야,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는 그냥 한 대 갈겨주고 싶다고. 당신 얼굴에 서류를 집어던지고 싶다고. 성인이 된 김 부장은 직장에서도 상사 앞에서도 굽신거리면서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집이 회사로, 엄마가 직장 상사로 바뀐 것 같습니다. 58번 장면에서 보이는 김 부장의 대사는 아마도 퇴근 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회사로 찾아가 현관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빈 의자를 향한 대사인지 그냥 관객들을 향한 독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 부장의 외침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김 부장은 그동안 스스로 눌러왔던 분노를 심리극 무대를 통해 폭발시킨 것 같습니다. 심리극 후반부에 해당되는 쉐어링과 프로세싱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쉐어링이 빠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4화 알코올 탐닉증에서 사이코드라마가 차지하는 분량은 대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44페이지 중에서 7페이지, 약 15% 정도입니다. 1991년부터 심리극을 접해왔고 심리극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 제4화 알코올 탐닉증에 나온 사이코드라마는 자기 분석과 분노를 유도하는
완벽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4화 알코올 탐닉증은 오직 비누자 기법 하나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레노가 처음 만들고 이용한 비누자 기법은 프리츠 펄스에 의해 게슈탈트 치료 기법으로 차용하고 적용되면서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 비누자 기법은 직접 대화에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대화는 간접적인 묘사에 비해 훨씬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직접 대화는 성원들이 내담자의 문제 상황과 함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가 쉽다. 비누자 기법을 통해 내담자는 과거 사건들의 현재적 의미를 탐색하고 실험해 볼 수 있다. 비니자 기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단계적으로 소개한 두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학지사에서 출판된 사례로 배우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입니다. 진행 과정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오니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책을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맞은편에 비니자를 놓고 갈등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 비누자를 상대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세 번째, 역할을 바꿔서 방금 했던 역할에 반응하도록 한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입장이나 반대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비누자 기법을 단계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한 두 번째 책은 학지사에서 출판된 마음의 빛을 찾아서 심상시치료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원래는 길게 설명된 것이어서 제가 번호를 붙여 요약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진행 과정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책을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비니자의 특정 대상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두 번째, 역할 바꾸기를 하거나 치료사가 비니자에 앉아 내담자의 표현을 돕는다. 세 번째, 긍정적인 인물의 경우 충분한 대화로 지지를 받게 하고 도움을 청하게 한다. 공감과 교감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 후 마무리한다. 또 다른 세 번째, 부정적인 인물,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 양가 감정을 조성하는 인물의 경우 충분히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감정이 무르익었을 시기에 바타카를 쥐어주며 그 옆에 방석이 부착된 의자를 치도록 한다. 연거푸 수십 대를 내리치게 하면서 소리를 충분히 지르도록 한다. 만약 소리를 잘 지르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소리를 지르는 연습부터 시킨다. 감정 표출이 원활하게 일어났다고 치료사가 판단할 때 행위를 멈추게 하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힌다. 혹시 내담자가 선택한 대상한테 더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본다. 할 말이 있으면 충분히 말하게 하고 이 모든 행위를 끝낸 후에 현재 느낌을 말하도록 한다. 비니자 기법을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비니자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진행할 수도 있고 주인공 혼자 비니자를 오가며 역할 바꾸기를 할 수도 있고 주인공에게 이중자 기법을 적용하여 비니자의 누군가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양가 감정을 다룰 수도 있고 비니자의 위치나 방향을 주인공 마음대로 재설정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진행할 수도 있고 비니자를 더 추가 배치할 수도 있고 비니자 주위에 제3의 인물을 배치할 수도 있고 그 외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그 순간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비누자 기법의 진행 순서나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4화 알코올 탐닉증에서 사이코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앞에 놓인 비누자의 어머니가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라는 의사의 한마디 말에 50대 남성인 주인공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라고 외칩니다. 주인공은 순식간에 빙의자 기법에 적응하여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고 독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자신은 어머니를 통해 복종하는 법을 배웠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직장 상사에게도 어머니 대하듯 복종한 것에 분노합니다. 심리극 진행을 맡은 남의사는 이번에는 간호사나 여의사를 보조자로 활용하지 않아도 주인공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자신의 삶을 깨닫고 분노하도록 유도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심리극을 진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배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이코 드라마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자 없이 주인공 혼자 심리극을 수행했기 때문에 모노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티안데이트는 더 리빙 스테이지라는 책에서 빙의자 기법을 예로 들어 모노드라마를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은 모노드라마를 이용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대상을 의자로 가져가 말을 건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과 대화하고 싶은 대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을 모두 인터뷰해보는 작업을 통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자기 안에 있는 타인의 모습을 벗어던지게 된다. 즉 주인공은 타인의 특성과 그 사람과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이제까지 유지해왔거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모습을 말이다. 이것은 사이코드라마가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탁월한 심층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알코올 탐닉증의 주인공 김과장이 보여준 연기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의 역할만 했을 뿐 대화하고 싶은 대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 이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사이코드라마가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탁월한 심층적 시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극의 모노드라마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보조자 없이 주인공 혼자 심리극을 수행했다면 오토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티안데이트는 더 리빙 스테이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오토드라마를 설명했습니다. 단독극에는 디렉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담자가 디렉터의 간섭 없이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단독극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알코올 탐닉증의 주인공 김과장은 정신과 남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빈 의자에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남자 간호사가 무대로 올라가 주인공의 연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극의 오토드라마라고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주인공 김과장이 연기한 것은 심리극에서 말하는 모노드라마도 아닌 것 같고 오토드라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라고 부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사이코드라마 커브는 1978년 홀랜더에 의해 발표된 것입니다. 세로축을 먼저 보면 감정의 강도는 시간 흐름에 따라 높아졌다가 행위 완성과 카타르시스를 거치면서 낮아집니다. 가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총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웜업, 본극, 통합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가로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웜업에서 본극으로 가면서 주인공이 선정되고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가 제시되고 저항을 다루면서 주인공은 감정의 최고 단계에서 행위 완성과 정화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정화는 카타르시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훈습을 거치면서 통합의 단계를 경험합니다. 마치 소설의 발단 전개 절정 결말과 비슷합니다. 알코올 탐닉증에 나오는 사이코드라마를 사이코드라마 커브에 맞춰 살펴보면
웜업과 통합이 생략된 본급 중심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화 애정의 꽃, 제3화 흔들리는 나무, 제4화 알코올 탐닉증을 보면 아직까지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서 보여주는 사이코 드라마는 본급만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4화 알코올 탐닉증은 비니자 기법으로만 쭉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렉터와 주인공의 소통이 함께하면서 진행되기보다는 마치 주인공 중심의 연극처럼 보입니다. 심리극 진행자의 연출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리극 장면에서 가장 아쉬웠던 대사는 남자 간호사가 주인공에게 됐어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주인공의 연기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남자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무대 위로 올라가 주인공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입장에서 주인공이 심리극 무대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억압했던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고 이제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사이코 드라마 컵으로 돌아와서 저는 주인공이 심리극 무대를 활용하여 그동안 스스로 눌러왔던 분노를 표현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심리극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이코 드라마 커브의 통합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인데 아쉽게도 본극의 절정 부분에서 심리극이 마무리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제3화 흔들리는 나무에서는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자극해서 주인공을 분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제4화 알코올 탐닉증에서는 주인공 스스로 자발적으로 분노했습니다. 근데 왜 자발적으로 분노한 것은 저지를 한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장면을 좀 더 다룰 수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저라면 좀 더 이렇게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윤택이 죽어 지내니까 개똥으로 보이냐? 누가 부장시켜 달렸어? 나와? 나오란 말이야 라고 외치고 난 뒤 저는 심리극 진행자로서 주인공에게 괜찮으시다면 방금 했던 그 말을 직접 해보면 어떨지 제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역에게 그 말을 직접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역할 바꾸기 기법을 활용하여 주인공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주인공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맞선을 보던 젊은 시절, 과거의 자기 자신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4화 알코올 탐닉증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주인공 김부장은 병원을 퇴원하고 다시 술집에 갑니다. 마지막 장면은 의사가 시청자들에게 사교성 음주는 알코올 탐닉증과 다르다. 음주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즐거운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당신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 번 더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4화 알코올 탐닉증에 나오는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결론입니다. 알코올 탐닉증에 나오는 사이코 드라마는 자기 분석과 분노를 유도하는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등장하는 남자 의사의 진행 방식과 비교한다면 저는 비능률적인 심리극 진행자입니다. 1996년 심리극 전문가 마샤 카프와 앤 슈첸베르거가 토론했던 내용 중에서 앤 슈첸베르거가 했던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렉터, 주인공, 그리고 집단 간에는 화학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나쁜 연극이 되는 거지요. 저는 특정 학회에서 심리극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은 적 없고
외국에서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배워온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의 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이코 드라마티스트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해온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고 이드치 연구소라는 1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역할과 장면을 설정하느라, 순간 제시되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하느라, 혹시라도 주인공을 함부로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느라, 다양한 변수와 시행착오를 다루느라, 이렇게 늘 시간에 쫓기는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